아마 이거 망상으로 연막보다는 망상을 먼저 던져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자, 어, 연막 먼저 쳐주고요. 어, 사이트 채워주는 모습 너무 좋고요. 아, 이게 자 무브스가 일단 킬 가져가 주면서 숫자를 맞춰줬습니다. 아, 나가니까 약간의 미스들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충격 화살도 한번 사용을 했던 모습이 나왔고요. 막 안쪽 야. 들어가서 애쉬가 오, 이거 미스? 대단한 날아갑니다. 오, 오 애쉬 아, 이거 정아희 선수가 커비 라인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점프를 하다가 지금 벽에 박은 거라 네. 오! 오 애쉬 3킬 파운딩 잘 끊어줬고요. 아~ 애쉬 선수 불도까지 들었습니다. 변수 만들려고 마가렛이 오! 일단 힘을 A에 집중합니다. 네. 자 일단 스킬을 써주면서 들어가는 선수가 약간 늦었어요. 아, 엑시아 아 조금 아쉬워할 것 같은데요. 이거 큰 미스인데요. 네. 우리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러면 선수들이 모두 다 약간의 호흡 곤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만 빙수가 자 망상이 끝난 타이밍이에요. 아 서로 서로 이번에 서로가 이 타임 장전 타이밍 네 한 번 더 오 어 근데 들어오는 거 모르죠. 자 일단 사이트 안쪽으로 스킬들 던지기 시작합니다. 페인트 타임도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아, 마가렛. 네, 포박이 느낀 순간 이거는 그렇죠. 네. 예. 총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힘싸움에서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코 라운드를 운영하는 수비 입장에서는 오, 네. 이렇단 뭐 뾰족한 수가 없으면 차라리 올스택 하는 것도 오히려 변수를 만들기 좋거든요. 빙수가 하나 더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잘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정보, 너네는 정보 없음.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잘 파고 들었나요? 대미장식 이후에 무브스! 그리고 이제 빙수는 봉쇄로 리테이크할 네. 그림을 보겠죠. 네. 상대가 여진과 오래 걸려. 오래 걸려요. 오 오래 걸려요. 이거 엑시아의 미스죠. 안 싸워줘도 되는 건데 싸워주는 네. 바람에. 네네. 자 바로 앞에 있는 거 모릅니다 일단. 자. 오 서로가 그래도 그래도 빙수가 빨라요. 빙수 기다리죠. 하나만 끊고 빼도 됩니다. 과연 소리는 일단 났고요. 먼저 봤는데 아 한 명씩 충분히 할 만합니다 프록시. 어 이거는 근데 조금 빠르거든요 네. 사실? 무조건 소리 듣고 반응 하는 네. 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버는 일인데 이거 반해체는 돼요. 맞아도 반해체는 돼요. 반해체는 무조건 그렇죠. 할 거고 한 번 더 반해체 이후에 싸움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문제예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시간 나쁘지 않습니다. 못 들었어요 이거 사운드 못 들었어요. 설마! 자! 아 해체! 해체 됐어요. 아, 아~ 야, 얘네 가봤자 B 아니면 C야 이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OPGG의 움직임을 읽고 그냥 우리도 과감하게 하자가 돼야 됩니다. 농심 오 마가렛 아 마가렛이 계속 뭐 첫 단추를 잘 끼워주고 있습니다. 라운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도망치는 게 공세까지 이거까지도 아마 예상을 한 것 같죠? 네.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농심이에요. 자 로이 돌아서 일단 롱쪽 봅니다. 이쪽 자 근데 피해 망상 먼저 아하 정아이의 타이밍 솔루션이라고 네, 뭐 들고 나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팀들의 경기에서 이런 모습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이에요. 오 라이트 떨어뜨려서 그랬어요. 순풍 쓰고 나왔거든요 이미 피해 망상이랑 자 파고 드는데요. 근데 적에 선행되려면요 네. 여기 안에 있는 인원이 버텨야 되는데 이게 네. 안 되잖아요. 아 엑시아가 이번에 또 뚫려버렸습니다. 야 빙수 혼자 외롭게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새 라운드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본인들이 아. 원하는 전진이 안 맞게 됐잖 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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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바로 깔끔하게 돌렸어요 차우 지나 네. 지난 불시 때도 정아이가 좋아하던 오도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마무리! 오! 근데 애쉬가! 잘 버티고 있어요. 네. 근데 애쉬와 오! 그 후속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균열 뒷라인 들어와야죠 네. 이러면 들어왔어요. 엑시아와의 호흡 한번 볼까요? 아 근데 오! 오히려 프록시가! 어 이거 또 몰라요? 프록시가 선택을 잘했습니다. 네. 프록시가 야! 와! 제트 브릿지를 했어야 네. 됐나라는 물음표가 듭니다. 차라리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원이 훨씬 낫다. 오! 샷은 진짜 보시면은 한 몸처럼 움직이자가 포커스인데 네. 오피지는 게임이 안 풀리다 보니까 너 따로 나 따로 그냥 일단은 에임으로 막자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서 물론 레드불로 차이도 있겠어. 근데 오마이갓! 야 정아이가 대놓고 해븐 탔어요. 그렇습니다. 저 뒤에서 보이죠? 뒤통수 피해방상 열어주고 정아이가 귀찮게 야, 들어오는 템포가 다르죠? 아 그러네요. 네. 훨씬 빨라요. 네, 정비하고 그, 들어간 선수들은 그리고 지키러 들어온 선수들은 이제 반박차 늦게 일단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확인 다 하고 있어요. 자, 동시에 해븐 드랍. 자, 나노선 때문에 일단 1, 2선, 2선이 맞지 자, 않습니다. 정아이가 나와서 열어줬거든요. 이러면은 네. 리테크 완성도가 올라가죠, 분위기가. 아~ 어, 대부분의 경기들은 선수들이 사운드가 나면은 다 바로 안 다 뛰어요. 일단 다 뛰어요. 근데 여기는 네. 오피시는 야, 얘네는 진짜야. 그냥 다 빼고 와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상대는 진짜다. 네.
그리고 방금도 애쉬가 각을 벌려주면 D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D가 뭐 애쉬 말 안 들은 게 아니라 못 들어가요. 강하든 약하든 일단 들어가 이게 되니까 자 거꾸로 나오는 동심 이거 저번에 예전에 끝나요. 보여준 거죠 지난 경기에서요. 자 두 번째 세트 가자죠. 아, 이거 뒤에도 놓쳐가지고 베드타 우리 모리 사냥이죠. 약간 토끼 예. 토끼골 토끼 사냥하는 느낌이거든요. 쭉쭉 예. 밀어들어. 아, 오, 애쉬. 그러니까 받아치는 건 애쉬입니다. 예. 본인도 알아요. 이대로 씩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본인도. 예. 뒤에 누군가 돼요. 있다. 뒤에 누군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앞에 오, 애쉬. 신중해질 필요가 있게 되죠. 그렇죠. 자. 뭐 간단합니다. 애쉬가 애쉬하면 돼요. 네. 그럼 견뎌냅니다. 정말 간단하군요. 네. 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두 발이면 끝나요. 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B사이트에 어차피 만나겠는데요! 성광 타이밍 나쁘지 않았고요. 네, 이거거든요. 네, 순간적인 이런 에임들. 근데 이거는 뭐 취향의 영역 혹은 선택일 차이. 수도 있어서. 네. 아 여기서도 이번 챌린저스에서 킬 좀 나왔어요. 네. 근데 월샷 위치가 좀 잘못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네. 빙수! 그래도 재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빙수! 이제 농심은 변수 만들기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 됐고. 네. 그래도 뭐 2차로 서로 선수가 와인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오, 야 타이밍 타이밍! 야 빙수 커버 좋고요. 네 빙수! 보자마자 네. 홍선지를 바꿉니다. A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선수들이 위치가 체크됩니다. 나무 지났고요. 피해 망상 일단 잘 들어갔어요. 네. 자 보너스! 애쉬가 뒤에서 재미 볼 정도의 시간은 벌어졌거든요. 서로가! 서로가 해야죠! 오! 자 그래도 서로가 3킬까지 해줍니다. 지금은 합이 딱 맞았어요. 네. 서로 선수가 피해 망상 던지는 타이밍과 또 내줄 건 내준 다음에 다시 회수하자라는 마인드가 됐거든요. 지금도 좋은 게 미테이크 하자 하고 숏 정리하고 하는 게 오! 예? 이건 그냥 샷으로 좀 밀어 예. 이거, 이건 농심이 낸 사고죠. 예. 아 진짜 잘하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예. 상대 성향상 슬로우 템포다 보니까 일부러 사운드 내는 겁니다 저거는. 네. 근데 파고드는데요. 예상밖에 템포를 올려요. 진짜? 오 빙수. 오 이거는 약간 무브즈가 조금 욕심을 냈던 게 네. 숨풍을 긁으면서 물음표를 봤거든요. 야! 애쉬! 애쉬는 해주거든요. 숨풍을 얼마나 빨리 쓰면 오퍼를 든 채로. 네. 자 이러면 시간 동안 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면 공격은 예. 어디 있는지 체크까지 확실하게 돼요. 좋고요. 마가렛 잡히나요? 마가렛? 마가렛. 깔끔하게 정리. 이러면은 네. 농심 앞뒤로 싸먹히는 구도라서 네. 이번에도 OPGG 좋을 것 같은데 클라우디가 글쎄요. 버팁니다. 일단 샷은 좀 지켜는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네. 잘 빠. 보스가 한 명 더. 사고 나면 오 아니, 사고 이런... 나면 사고 나면 이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저도 그래서 애쉬 선수가 대단한 거고요. 애 낳고 더 심해졌어요. 네. 아, 좀 거기는 제가 아직 경험 못 해봤는데 예. 결혼부터 먼저 한번 네. 해보시면 1차가 있습니다. 근데 서로 피해 망상 잘 긁을 수. 자 분노. 근데 이거는 분노. 수비가 준비되어 있는 쪽으로 와주는 거라 할만하거든요. 네. 네. 근데 싸움에서 아 막발. 엥? 오. 네. 오퍼 있는 쪽에 오히려 투자가 많다는 게 좀. 미드 바로 치고 들어가요. 밸런스가 안 맞아요. 네. 네. 기회가 완전 자 그래도 4시간 안에 끌어냈습니다. 하나 더 빙수! 빙수! 총구가 살짝 보여... 아 그런가요? 사고만 안 나면 OPGG가 네, 많이 유리합니다. 근데 오늘 사고가 좀 많거든요? 네. 봤어요! 먼저 봤어요! 소리는 들려줬고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근데 정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저거 원A가 그렇게 긴 게 아니라서 붙어서 나오면 네. 가능합니다. 자 소리 들렸고 계속해서 피킹 이거는 가려줍니다. 서로 가야 돼 서로가. 서로요? 아 나와 있는 거 몰라요. 모르면 맞아야죠. 모르면 맞아야 돼요. 수비 차이가 또 심하게 나는 라운드다 보니까 변수가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안에 다 메꿔버리면은. 네. 아우. 야. 좋습니다. 이러면은 변수 없는 샷 능력까지. 역시 네. 내가 오는 거 끝까지 보고 있을게. 그 다음에 움직이자. 우리 어차피 우리도 리테이크 봉쇄 누르고 하면 되니까. 네. 스킬 들어오는 거 체크하자마자 애쉬. 이런 센스 너무 좋죠. 근데 라이트 이거. 그냥 다 쳤거든요 일단. 무력화 명령 그냥 그런데 일단 싸움에... 누르는 것도 네, 싸움으로 밀었습니다. 참. 서로가 3킬 네. 쪽으로 들어가나 보다? 자, 하지만 네. A입니다. 들어옵니다. 네. 이미 늦었어요. 네. 들어왔어요 이거 애쉬 이미. 그리고 꺼질 때쯤에 위치 잡히고 나서부터 싸움이 약간 반응이 늦었습니다. 네. 그냥 안 싸워줘도 되는 라이트와 네. 엑시아의 위치고 아 그렇게 됐네요. 네. 오! 싸웠는데 다운이 너무 집착한데요 이거? 포탑 위치도 대신 맞게끔 네 소리 들려주면서 대신 맞게끔 포탑 대신 이러면 반해체 그냥 한 아
야! 야, 이 사람! 야, 엑시아! 자, 이거 완전 일부러 반응이 될 때쯤. 아! 엑시아! 그러니까 이거 미드 투 비라든지 그냥 짧고 런앤 건 되는 데만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뛰어요. 런앤 건! 오! 야, 이게 한 대가 안 꽂히네요? 네. 아니, 지금 체력이 완전 풀체력이에요, 네. 정보! 네. 그 지역의 정보를 따오고서는 다음 정보 따러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농심은 조금 더 유연하게 일어나고 있죠. 네. 피지지도 와우! 이러면 행성지가 걸렸어요. 이거 네. 아낄 이유가 없어 보이는 라운드긴 네. 하거든요. 아직은 안 박아요? 그냥 깔끔하게 동점 찍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냥 유리하니까! 아우! 괜히! 아, 괜히! 이렇게, 이게 만약에! 괜히! 아! 두 명만 알려줘도 돼요. 네, 그러면은 애쉬가 할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애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들어옵니다. 자, 이러면은 농심이 할 수 있는 거는 트레이드를 위한 안정적인 포지션 잡는 거 네. 말고는 그 이상은 안 돼요. 싸움에서 애쉬가 잡아냅니다. 어쩔 수 애쉬가 하나 더? 하나 더. 아, 뭐 이 정도까지만. 뒷라인을 위한 설치가 진입이었죠. 완료됐습니다. 문 내려봤고요. 다시 한번 장 오. 야, 야 선택 좋은데요? 기다려, 기다렸어요. 아니 애쉬가 선택이 좋아요. 거기다가 킬까지요. 오, 그래요. 봉쇄 카운팅이 되고 만약에 파편탄으로 카운터가 준비가 됐으면 했을 텐데 그것까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즉 몸으로 직접 미는 네. 거 말고는 없습니다. 오피지는. 자 빌어요. 근데 정아이가 너무 빠른 타이밍에 딜을 잡아놨어요. 마무리까지 지어집니다. 전혀 되지 않아요. 너무 멀어요? 네 마가렛 죽고 4대5 리테이크 할 수도 있습니다. 마가렛이 시간을 혼자서 둘 잡는 거 아니상은 안 돼요. 일부러 안쪽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아, 너무 빨리 죽었어요! 너무 빨리 죽었어요! 시간 되거든요 이거 솔직까지도. 아, 너가 너 제일 중요한 라운드를! 뒤집을 수는 있지만 아, 플레이하는 선수들 입장에서 네. 안 좋은 건 빨리 있는 게 좋아요. 피드백 할 수 있는 것만 딱 땡겨 먹고요. 자 이런 지금 농심의 움직임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엇박자로 끝까지 남겨놓고 그냥 A 박는 것도 되거든요. 자, 갑니다. 무력화 명령. 아! 아 이거는 진짜 어퍼컷 맞은 거예요. 문제는 네. 이러고 빙수 아직도 지금 미대. 오! 아니 냄새! 냄새 안 나나요? 자, 아직인가요? 빙수 더 봐야 돼요. 더 봐야 돼요. 빙수 와야 돼. 빙수 와야 돼. 빙수 와야 돼. 빨리 와야 돼요. 빙수 언제 오나요? 빨리, 빙수. 빨리, 빨리. 다 왔어. 나무 케어하고 나무. 있습니다. 나무 케어하고 나무. 있어요. 나무지나 나무지나. 라운드가 빙수 잡았어. 아. 야, 야 이게 자, 미드 쪽도 은근슬쩍 슬쩍 피킹해보면서 푹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액션이 너무 큰데요 근데 이거는? 자 일단 진입합니다. 미치아라 정아이에게. 자 그러나 서로 하나씩 클라우디 하나씩 트레이드만 잘해준다면 네 라이트 혼자 남았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설치 300원 차이 큽니다. 해줘야 돼요 이거. 설치 네, 이거 좀 무리해서라도 막아주면은 돈 벌어요! 돈 벌어요! 이거 하나 더! 아 이러면 안에서, 박혔고요. 안에서 원만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자 네. 망상 망상 타이밍에 반대 사이트 나가 준비하죠 이거는. 자 들어서 망상 서로 망상이 조금 아쉬운 각으로 갔어요 일단. 자 연막 안쪽에 백포트 안쪽 앞쪽으로 끌어넣습니다. 마가렛 지르고 지르고. 아 연장 연장 갑니까? 연장 가네요. 아~ 들어갑니다. 입구 봤어요 먼저 봤어요. 하고 드는 무브스 무브스가 급하게 들어가면 안 될 게 오딘이라서 같이 그렇죠,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자 시야 막아놓고 무브스. 자 애쉬도 일단 이 킬 추가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자 근데 마가렛 끊긴 거는 하나 더 메세지 지장은 없습니다. 아, 다운 네 무브스가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무브스 조금 무리하려고 오 클라우디가 다운된 건 좀 큰가요? 무브스 올라갈까 보겠죠 이러면. 야 저 이거는 농심이 좋아졌는데요. 자 이러면 A 쪽 플래시 드라이브 먼저 오 애쉬가 10으로 밀었어요. 이거 프록시까지 프록시까지 자가 아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영역 전개를 해놓으면은 오퍼레이터 하나를 맡기고 오퍼레이터 하나에 맡기고 가는데 와, 야 이거 뭐야? 와, 아 봐야 되는데 아, 아 이러면 역으로 통수에 통수? 뒤통수가 뒤통수 봐야 돼. 여기 통수.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아, 빙수, 빙수는 봤어요. 하나 더, 하나 더. 아, 이러면 마가렛 초조해집니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와, 하고 되는. 자 이거 애쉬 들어가, 이거 애쉬가 해야 돼요. 애쉬가 애쉬? 반대쪽에서 마가렛이 소리 내줬고요. 오 애쉬 오, 오. 소리 내줬고요. 마가렛, 애쉬 소리 내줬고요. 안쪽 보고 들어서 칼포 둘리 도망갈 거. 너무 정체 시간이 깁니다. 네 움직임에 딜레이들이 슬쩍슬쩍 보이기는 하네요. 근데 또 나와요. 아 정하이. 이건 어려워집니까? 아, 망상 이후에 다시 한번 역시 끝나겠는데요. 난사 난사 끝날 것 같아요. 스파이크 아, 스파이크 위치도 최악. 오. 오. 아 그래도 네. 정하이가 마무리를 계속해서 소리를 내주고 있는 모습에 아. 농심 레드포스 세 명 이 위치 뭐야? 뭐야 이거? 근데 아.